안티키테라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유물이에요. 뭐예요 이게? 그러니까 안티키테라의 기계라고 불리기도 하고. 와.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일종의 그 아날로그 컴퓨터예요. 그러니까 실제 하는 유물이에요.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현재는 학자들이 이게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설명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남겨진 이 유물을 토대로 나름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제 보건품도 지금은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. 지금 이 물건은 그리스 아테네의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소장 전시되고 있고요.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능은 천문현상을 계산하는 거예요. 아~ 그러니까 이제 여러 천체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거를 다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톱니 같은 걸로 입력을 해놓는 거죠. 그래서 그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예, 그런 일종의 계산기죠. 재밌네. 굉장히 유명한 유물이에요. 아마 궤도님은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. 진짜요? 예.